안녕하세요. 예, 예란입니다. 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정우남 기자님과 함께 북한의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죠. 그 점쟁이의 예측이 너무 잘 맞아서, 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어제, 그러니까 7월 30일부터, 이 3일 동안에 북한에서 억수로 비가 많이 왔는데, 예, 그 북한 점쟁이가 얘기했다고 했죠. 북한 점쟁이가 예, 얘기했는데 북한 올해 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북한 점쟁이가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현실일까요? 이게 한국에서도 왜그뭐 선거에 당선된다거나 대권에 뭐 출마한다던가 이러면 왜다그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북한 점쟁이들도 영한가 봅니다. 예, 올해 북한 물로 망한다. 이렇게 점을 쳤는데 지금 하루에 북한에서 150mm 이상 최고 245mm 예? 물이, 아니, 비가 내렸다고 하죠. 예,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 평양에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서, 승용차가 물에 잠겨 있는 사진입니다. 승용차가 지금 저렇게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으면, 예,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북한은 역대적으로 이제 홍수가 많이 났어요. 60년대에도 이제 큰 홍수가 나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어떤 사람들이 막 지붕 꼭대기에 막 올라가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막 떠내려갔던 사람. 막그 돼지들이 막 떠내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북한은 이렇게 지금 이번에 대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조선중앙 방송이 이렇게 사진을 이거 내보낸 거잖아요. 요게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요거. 사진에 요거. 주체라고, 이게 뭐 횃불탑 같은 거 보이는데, 요게 북한 방송이 예, 보여준 그 사진이죠. 이렇게 지금 북한이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는데요. 예, 또 관련된 사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물이 많이 7월 30일 날 촬영했다고 나오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맨발을 벗고 저렇게 뛰어갑니다. 수도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게 노스코리아 이렇게 평양에서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왔다고 지금 이렇게 이 외국 통신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 비가 많이 오기는 온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보게 되면 북창, 평안남도 북창, 그리고 양덕, 신양, 회창 여기가 다 평안남도 지역인데요. 이번에 평안남도 지역이 비가 많이 온것 같습니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함경북도 지역을 제외한 이 지역들에서 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양덕 이 그다음에 북창 이 지역에서 145mm, 245mm 이상 내렸고, 예,
이 평양 지방에서 150mm 이상 이렇게 내렸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올해 진짜 물로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예,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볼까요? 예, 이해란 TV가 이미 다 방송한 내용입니다. 정은한 기자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방송하셨죠? 예, 양강도 3수 발전소 댐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다. 이런 방송을 아마 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3수 발전소 이 댐에 지금 균열들이 많이 생겨서 이 3수 발전소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거죠. 이외에 또 중국의 삼협 댐이 또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하죠. 북한이 이제 그 아주 갑자기 더 심각하게 망하게 된 것이 바로 1995년 대홍수입니다. 그때 신의주 지방에서 신의주, 휘촌 이 지역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었고요. 제가 살고 있었던 양강도 해산 지역에서도 홍수가 났었죠. 그때 그 보천 지방, 양강도 보천군에서는 이 감자 농사를 지은 것들이 다 떠내려가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해 겨울에 뭘 먹고 지냈는지 아십니까? 감자 나무, 그다음에 콩 나무, 콩그대 있잖아요. 그다음에 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 삶아서 소도 아닌데 이걸 삶아서 군근이 끼니를 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평안북도 신의주, 그다음에 휘촌 이 지역에서 대홍수가 나서 그때 뭐 직승기가 헬리콥터가 뜬다 뭐 난리를 쳤는데 그 해에 북한은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기근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이렇게 선포를 했죠. 사실 그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는데 북한이 계속 은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95년 대홍수가 나면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예,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이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식량기군이 알려지게 된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북한의 이번에 홍수로서 김정은이 살고 있는 주석공전이 혹시 물에 잠겨서 김정은이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점쟁이가 참으로 용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요. 예. 올해 김정은이가 예, 살고 있는 평양 지방에서 대홍수가 난 것이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곁들여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아침에 김정은이가 또 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해란 TV를 계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예, 제가 지난 7월 16일 예, 북한이 미북 실무회담을 이렇게 무기한 딜레이 시키면서 외교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김정은이가 쓸수 있는 카드라고는 도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727, 815, 99절, 뭐 10월 10일 이런 게 이제 까딱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이제 날 새는 줄 모르고 그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김정은은 신형 미사일 잠수함을 그 가서 시찰을 하고 이틀 지나서 미사일 신형 미사일을 직접 가서 사격하는 거를 지도했다 그랬어요. 지도했다고. 요것은 미국에 보내는 사인, 또 문재인에게 보내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 주민들에게 야 김정은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 북한에서 최근에 반미 감정이 심상치 않고 반미 감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급격하게 친미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 한미일 동맹에 이 삼각동맹의 아주 중요한 축이 지금 예, 이 문재인 이 쓰레기 집단의 예, 이 선동에 의해서 지금 아주 뒤죽박죽이 되고 있고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